코카인 유행 원조 레브 이 아저씨도 아니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왜 굳이 이렇게 막 꼭을 가고 막 냄새 맡고 아씨 코딱지도 파먹고 그랬잖아 이 아저씨 생긴 건 존나 멀쩡해 생겨갖고 맞잖아 아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아저씨? 방제 안 바꾸냐 너나 일배 좀 그만하세요 이 멧돼지 새끼야 똥카인 존나 마르게 맞네 키우키우 똥카인 격카인까지 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그 DNA 속에 심어져 있는 거래.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우리 옛날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그런 시절에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아지들도 왜 똥구멍 냄새 맡고 그러잖아 서로 그런 거야. 예.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고. 자기 건강 상태 확인하려고 냄새로 확인하고. 코딱지도 야무지게 파먹는 와 근데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다 멀쩡하게 생겨갖고 그치 키우키우 고소아이 처 죽이겠노 똥꼬 긁으면 개시원한데 이응즈 손으로 긁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우리 밖에 나갔을 때는 사실 뭐 내 입으로 얘기하기 너무 추접스럽긴 하지만 뭔가 미끌거릴 때가 있어 땀도 많이 차고 바지가 이렇게 통풍이 잘 안 되는 그런 바지를 입었을 때 특히 그럼 이제 여름 때 미끌미끌거릴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똥은 안 싸는데 앉아가지고 휴지 쓱 해갖고 손에다 야무지게 말아 그 다음에 존나 세게 빡 닦어 그러면 가려운 것도 사라지면서 뭔가 묻어나와 누렇게 존나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근데 그게 우리가 일상 아니야? 맞잖아 솔직히 인정하잖아 여러분들 예. 나만 그런 것처럼 얘기하네 손으로 긁어야 진실한 인간인 도구 사용은 가식적인 거임 그 미끌거리는 게 별미인데 이걸 닦네 씨발 밥 먹는다고. 이 시간에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형 의자 냄새 4시 51분에? 뭐 라면 끓여 먹나? 그거 거짓 배고픔인데 여러분 그 새벽 3시 이후에 배고픈 거는 거짓 배고픔이야 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저도 요즘 야식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kg 넘게 뺀 거예요 거짓 배고픔에 속으면 안 돼요 알겠죠? 내일쯤 되면은 애쉬비 이거 스윙스 저격을 아마 스윙스가 자기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올릴 것 같긴 해 입이 심심한데 대응을 좀 추천해줘, 애쉬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애쉬비가 공개적인 사과를 해라 이러지 않을까? 너 관심이야? 난 엄청 관심 있는데 스윙스는 그래도 엄청 유명하잖아 싸우든 말든 노관심이야 이렇게 국힙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 난 국힙에 관심이 많은데 삼삼막창이 뭐야? 삼삼막창 보자 형 지금 이거 때문에 난리야 야 카페 좀 올려주면 안 되냐? 삼삼막창? 뭔데? 나락 종료 구하시는 건가요 형님?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윙스 씨가 나락 간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매체세 둘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자 그래 삼삼막창. DC야 또. 보자. 봅시다.
오싹오싹 회식촌. 자세 똑바로 앉아앉고 해봐야겠다. 이게 좀 약간 또 조회수 끌 수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봅시다. 오싹오싹 회시촌 천호 33막창 1994 부점장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아이디 뭐 어쩌고저쩌고 쓰고 아이디를 쓰는 김땡경이 12일 제 여자친구 천호 33막창에서 강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목의 글을 통해 성폭행 공모자라고 주장하여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메뉴에 보면은 링크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나 전 걸 보고 이걸 아 그래? 네. 얼마나 큰 사건이길래? 볼게요. 이분의 비용시나 일부 고래. 메뉴에? 네, 메뉴에 관련 링크라고 있어요. 메뉴에. 아 이거 오싹오싹 회식촌. 네. 분노주의 오싹오싹 회식촌 봅시다. 알바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가 회식을 갔대요. 새벽 1시가 돼도 연락이 안 돼서 가게를 찾아봤대요. 이미 상황이 곱창나 있었대요. 남자친구가 찾아갔더니 술을 더 먹여서 따먹어야 하는데 하면서 남친을 폭력하여 못 들어오게 막음.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 제 여친이 삼상막창에서 강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 주범은 점장 36살 이땡복, 부점장은 종업원 23살 고땡진, 방조죄 21살 최땡희. 이거 여자네. 길이 좀 길더라도 좀 읽어주시고 공유를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여자친구가 천호동 삼상막창 알바를 하게 된 첫날 여자친구 에게 영업이 끝난 후 밤 9시부터 회식이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뭐 새로운 종업원도 오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이후에 새벽 1시가 넘도록 수차례 카톡 전화 등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전혀 되질 않았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일하고 있는 삼삼막장에 도착해서 남자친구라고 얘기를 했고, 아 저 남자친구인데요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좀 여자친구 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저 좀 데리고 갈게요 이랬더니 종업원 23살 고땡진이라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팔로 막으면서 아 이제 술이 좀 취했는데 본인이 왜 데려가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 왜 이러세요. 잘러 다시. 고땡진이라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팔로 막으면서 아이 술이 많이 취했는데 본인이 왜 데려가세요. 남자친구면 남자친구인거지. 저희도 남자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데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 술 취한 여친 데려가고 뭔 짓거리 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에? 그 여자친구 사랑해요? 그러면서 제 여자친구와 저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과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정작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자친구를 데려갈 수 없도록 힘으로 제지를 했다고. 그때부터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때 부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보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문을 잠가버리더군요. 그 당시에 무슨 이유인지 저는 이해도 안 갔어요. 본인들의 말로는 자신의 직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 명의 남자들이 제가 여자친구와 한마디조차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여러분 잠깐 꺼내야겠다. 아이 집중 못하게 하세요. 한마디조차도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차단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야 나 왔으니까 빨리 나와! 뭐해! 소리를 치니까 여자친구가 저한테 오빠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여자친구 팔을 잡아갖고 눌러갖고 의자에 앉히고 못 가게 막았다고.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위험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얼른 여자친구를 데려야 할 것 같아서 밀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종업원 23살 고땡진에게 목덜미를 잡히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점장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성인 남자 두 명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여자친구는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여자친구도 못 가게 막고 저도 막아버리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분했어요.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땡복 점장 이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음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력감이 들었다고.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며 공조하더군요. 그 후에 제 여자친구 화장실에서 나와 저를 보고 안겼고 오빠 여기 빨리 나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하게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차에 타고 그러자 부점장이란 사람이 왜 자꾸 데려가려 그래요? 하면서 부점장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36살 이땡복이라는 점장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야 뒤지기 싫으면 꺼져 라고 하면서 제 여자친구를 본인이 데리고 있겠다며 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여자친구의 어머님과도 통화해서 자신이 늦게까지 데리고 있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 꺼지라고 엄마 욕설을 하고 제 여자친구가 당시 수차례 남자친구인 저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여자친구를 차에서 반강제로 끌어내리고 여자친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어안았다고. 뭐가 됐건 여자친구도 당일 처음 가게에서 일을 하여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처음 본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행동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기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폭행을 당했고 그래서 서슴없이 또 욕도 하였고 그래서 혼자서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저는 지인을 한 명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이땡복이라는 점장이 부점장과 알바생이라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야 오늘 전혀 술 더 먹여갖고 내가 따먹어야겠다 라고 속삭이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부점장과 종업원은 공감한다는 듯이 웃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 격렬하게 제 여자친구를 데려가려고 시도를 했고 거기 있던 여자 직원 21살 최땡희라는 사람에게 제 여자친구를 좀 밖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거부하며 이 상황을 방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와 저와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막으시냐며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냥 여자친구만 데려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 땡복이라는 점장이 본인이 오늘 데리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남자친구인 제가 제 여자친구를 못 데려가게 했는지 그제서야 판단이 섰습니다. 그때 여자 알바생 21살 최땡이마저도 같은 통속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희 지인이 와서 왜 여자친구를 못 데려가게 하냐며 데려가겠다고 하며 얘기를 하자 남자 직원들에게 다시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 그 사이 여자친구와 가해자들 사이에서 강제로 잡혀있다가 겨우겨우 저에게 왔고 저랑 같이 가겠다며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자 시발년아 어디가! 라고 하며 제 여자친구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도 다시 제 여자친구 팔을 잡아 끌며 내리게 한 다음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더군요. 그 후 경찰이 왔습니다. 상황 정리가 되었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힘들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 앞으로 도착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울며 이 땡복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리는 상황에서도 일단 자세히 다시 얘기해달라고 했고 아까 전에 남자 3명이서 하였던 얘기가 왜 나왔는지 상황 판단이 섰습니다. 왜 제가 여자친구 못 들어가게 하는지 여자친구도 못 가게 하려는지 알게 됐고 상황을 들어보니 속이 안 좋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이 땡복이 따라와갖고 술이 만취해가지고 몸도 못 가누고 토하고 있는데 제 여자친구 뒤에서 가슴을 계속 주무르고 몸을 계속해서 만졌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했는데 술에 취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 라고 말하면서 15분가량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제추행하는 동안 제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속옷 보형물이 밖으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성추행을 당했고 그 후 밖으로 나와서 저한테 본인이 데리고 있을 거니까 꺼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범죄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 고땡진이라는 사람은 화장실 문 앞에서 망을 보며 공조했고요. 여자 직원 최땡이라는 사람은 따라가는 걸 봤음에도 방조하였습니다. 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땡복 점장이라는 사람의 말과 달리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그런 사람이랑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하며 서로 연락이 안 돼서 따님과 매우 걱정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따님이랑 연락이 안 돼서 만약 제가 그곳을 가지 않았더라면 강제 추행으로만 끝났을까요? 남자친구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술이 취해서 바로 집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땡막창에서 천호, 삼땡막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생각을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약간 우리가 모두 들었던 생각은 왜 경찰을 부르지 않고 저기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을 것이며 왜 거기서 지인을 불렀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바로 2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부 맞지? 처음에 보내준 거? 안녕하세요. 삼상막창 부점장이에요. 성폭행 공모자라고 주장하며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점장이에요. 김땡경의 글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이름이 김땡경인가봐. 저와 저희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공모를 하여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은 11일 밤에 벌어졌고요. 우리 직원들은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A에게 계속 전화가 왔는데 A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남자친구 아니냐? 아니 남자친구 전화 왔잖아요. 편하게 전화 받아도 되지 않아요? 얘기를 했는데 A는 돌연히 낮이 어두워지더니 자기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면서 X가 자꾸 전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직원들은 김땡경이 우리 업소에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40분경 갑자기 업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서 나가봤더니 누군가 찾아와 자기가 A의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A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스토킹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김땡경을 그냥 보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기 직원을 게다가 술이 취한 여자를 신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막 데려가라고 하겠어요. A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김땡경이 남자친구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A의 절친인 최땡희로부터 김땡경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김땡경은 막무가내로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가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자연스럽게 실랑이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 술 더 먹여갖고 내가 따먹어야겠다 그리고 씨발년 어디가? 라고 하며 여자친구의 머리카락 움켜쥐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말, 자신의 여자친구 팔을 잡아끌어 내리게 한 다음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말, 그 어떠한 말도 진실과는 조금도 맞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내용 가게에서 촬영된 CCTV에도 모두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CCTV는 저희 측에서 자발적으로 강동경찰서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CCTV를 보면 끝나는 일 아니야? 김땡경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았던 분도 역시 피해자였기에 그분들을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직원들은 김땡경으로 인하여 SNS상에서 신상이 모두 공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땡경의 거짓말에 속은 분들로부터 니네 에미년 지금 죽이러 간다. 지금 신상 전국에 퍼져 널리 퍼지고 있는데 집단폭행 당해갖고 네 인생 박살내줘? 알아 자결하자. 구글에 가족들 다 털렸는데 봤나요? 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이고 머리채 잡은 사람이 휘노시 점장이고 갈색옷이 갈색옷이 남친이야?
흰색 후리스 옷 입은 사람이 점장. 그 여자친구 머리 잡아 당기는 거 맞잖아. 반전에 반전이야? 반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바 첫날인 여자애한테 화장실에서 대답도 못할 정도로 개꿀만큼 술을 먹였다. 이것부터가 일단 좀 잘못이 됐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점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CCTV만 봐도 그지? 어 이상하다 이거 되게. 근데 왜 이렇게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요약은 그냥 한마디로 서로 주장이 너무 달라. 너무 상이한 그 주장이 있고, 그 와중에 그 누구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 와중에 그 누구도 일단 그게 너무 아쉽다. 촬영했으면 됐잖아. 핸드폰 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찍어버리면은 그만이잖아. 뭐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머리채를 자꾸 끌어당긴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잖아. 이 남자한테 떨어뜨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 사람 안 사람 맞아? 남자친구 맞아? 이러면서 물어보는 게 사실 맞는 거고 그런 건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택시 불러다가 보내도록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될 텐데, 택시기사님한테도 이분 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됐었을 텐데. 상남 자식 보호 방법이냐 저게 키우키우. 상남자라 그렇다고? 아무리 봐도 사장이 이상하다. 다들 머리채 잡은 것 때문에 얘기가 많네. 일단은 영상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남자친구한테 가려고 하잖아. 애초에 이 사람이 무섭고 이 사람이 남자친구도 아니고 이 사람의 그 점장의 주장대로 정신이상자거나 그랬으면 이쪽으로 갈 리가 없지. 이게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게 좀 약간 답답하네. 고구마 한가득이네. 아하. 이건 이제 여자가 제대로 해명을 해야 끝날 것 같긴 하다. 그치?
야는 여자는 못 때려요. 저는 진짜 뭐 못된 짓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 여자는 못 때려요. 여자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예. 여자 때리는 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아, 나 진짜 여자 패본 적 없어요. 여자를 패을 것 같아? 무슨 저 비스티 보이즈의 저기 마냥? 하정우 마냥? 씨발년아 사랑한다고 씨발년아 어디서 성형 다 해가 족같이 생긴 게 이러면서 할 것 같아요? 못 때려. 여자를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때린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이 좆될 것 같아갖고 여자를 못 때린다. 오토바이로 들이받냐고? 저거 좀 치우라고 보기 싫다고. 예 알겠습니다. 크리오. 아 근데 구라 아니라 바이크 존나 타고 싶네. 좆됐다 어떡하냐. 삼삼막창이랑 삼삼막창 1994는 서로 다른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대단한 걸 찾아내셨네. 아 진짜 뭐 혼안이세요? 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예? 무슨 상관입니까? 예. 그래 삼삼막창이 맛있다는 겁니까? 아 바이크 존나 타고 싶다. 젖됐다. 바이크 탄 지 개월이 됐네요. 난 2주 넘었네. 이감성 이구동 보고 싶었다 돼지야. 부산에서 사고 나고 나서 한 번도 안 탔는데. 아 안 되겠다. 야 랄프야. 예? 오늘 BMW 그 딜러한테 연락해서 계약하자. 계약해야 계약해. 2월 달에 나온다며. 3월달에 3월달 안에 나온다고? 2월 말 2월 안에 나오는 게 트리플 블랙이잖아. 2월 말 2월 말에 나온다? 예. 오케이 2월 말까지 오토바이 나오기 전까지 방송 열심히 하고 2월 말에 좀 바이크 좀 타면서 조금 쉬어야겠어요. 인정? 차박 방송 같은 건 할 생각 없냐고요? 아우 전 바이크 방송 너무 하고 싶죠. 계획을 한번 짜볼게요. 재미없으면 바로 그냥 접고요. 예. 먹보와 털보 같은 그런 거 말고 내가 아 바이크 제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게 링크 좀 주시겠어요? 랄프씨? 아예 링크 사진을 주면 참 좋겠다. 아예 아싸리 바이크 저는 오버리터급 탑니다. 원래 제가 엑스맥스라는 그 혼다 그 빅바이크 아 빅스쿠터 있어요. 좀 큰 거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에서 보는 흔한 PCX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약간 빵이 좀 있는 스쿠터 엑스맥스라는 예, 그 바이크 빅 스쿠터를 처음에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무면허로 좀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속초도 갔다 오고 진짜 뭐 많이 돌았어요 바이크 타고. 그러다 보니까 한 그거 한 2,000km, 3,000km 타다가 안 되겠다. 나 이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경차 같은 걸 타다가 이제 승용차 느낌으로다가 이제 그 윗 버전 예 TMAX라는 오토바이를 타게 돼. 사진 드려도 아, 오토바이 얘기 좀만 할게요. 사진 드려도 될까요? 어 사진 줘. 새로 산 오토바이만 보여줄게. 그럼 새로 살 오토바이만. 예 여러분 좀 사진 보고 뭐가 더 이쁘겠다, 뭐가 더 어울린다, 데칼만 골라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새로 살 오토바이 색깔만 좀 골라줘. 옷 고르듯이 인정? 그것만 해주세요. 그것만 얘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아 바이크 너무 타고 싶다. 젖가? 알겠습니다. 젖 갈게요. 재미도 없는데 지 혼자 신나 좋다고 헤헤거리면서 말하노. 아 그러게 내가 좀 취미가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롤이나 뭐 어? 뭐 귀멸의 칼날이나 이거는 안 보여주시나요? 여러분들 관심 분야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너거들 관심 분야가 뭐예요? 오나홀 오나홀이요? 예. 아 제가 이번에 또 새로운 오나홀을 사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힌 예?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신상 명기의 증명 아니겠습니까? 명기의 증명. 요거 27만원짜리입니다. 요거 아주 야무지고요. 알라이 방 뭐 코인이요? 코인은 나 진짜 아예 몰라. 어 시플 타고 심하 쓸면서 깎이다.